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2월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년에 IPO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종목들이 이번 달에 보호예수 해제 종목으로 무더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도 내려갈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시장도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추이 전망해보고 대책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O의 여파가 시장에 계속 우리에게 좀 부담을 주고 있는데 1월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IPO를 한다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또 이 보호예수 물량이 계속 해제가 되니까 이게 또 증시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15일 예수 때문에 그 방금 말씀하신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간 일부 보호부서 네, 예수 물량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 5천 주 정도가 재창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그래도 크게 영향을 안 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작년 8월 9월 이때 IPO를 했던 그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라든가 이제 크래프톤이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쏟아내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2월이 되면서 이 기관의 보호 예수가 이제 풀리는 것들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다음에 롯데렌탈, 그다음에 아주스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카카오뱅크인데 이게 지금 8일이 어제 이제 보호 예수가 이제 풀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인 상장 주식 중에 거의 69.8%가 지금 방출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 이게 반등을 했거든요. 5% 이상 반등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게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카카오뱅크는 어느 정도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기서 패시브 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10일이죠 10일에 이제 보호 물량 예수 물량 해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래프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그 발전하지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뭔가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약간 좀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 종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수급의 문제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상장을 IPO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수급이 한번 꼬이고 지금도 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조금 아직 그게 덜 풀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 가느냐. 이게 또 지금 가장 큰 문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5일에 과연 나오는 물량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이쪽으로 수급이 또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좀 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당장에 그 굉장히 핫했던 이슈를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오히려 수급을 좀 흔들어 놓을 정도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더 증시에서 그 시가가 시총이 좀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의 대형주들, 작년에 IPO한 대형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뭐 수급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시장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2월 증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사실 지금 2월 증시가 1월에 이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더 갈 확률이 앞으로 높아졌고 특히 지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수급의 불안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당분간 월말까지는 굉장히 등락이 반복되고도 하루 장중에 하루에도 한 몇 번씩 이제 등락이 마구 이제 좀 출렁거리는 좀 불안한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결국에는 뭐 2월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최근에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겹겹이 좀 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수급적인 이 IPO와 그리고 관련된 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는 종목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좀 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음의 준비나 이런 시간 타임테이블들은 좀 체크를 하셔서 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 또 재미있게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